뼈가 보일 만큼 이제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? 저는 되게 수인이가 불안했어요. 당장이라도 그 운동을 그만둘 것 같다라는 말을 할 것 같아가지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수인이 스스로가 이겨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. 저는 아시안게임도 출전했고 올림픽도 출전했지만 뭔가 그런 올림픽 메달이라 물론 제 꿈이었지만 이거 메달을 따지는 못했잖아요. 수인이가 꿈만 꾼다면은 저는 수인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당장에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수인이한테는 어떻게 보면 저만큼의 나이가 되기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으니까 실수해도 괜찮잖아요. 그게 실패는 아니잖아요. 네, 저는 이 말을 수인 선수한테 가장 해주고 싶어요.